영정자금을 쓰신 분은 예전에 잠깐 나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 못 오시면은 전화로 이장한테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오늘 또 저희 시골집에 와 있습니다. 엊그제 제가 소골, 그리고 천엽, 그리고 소생간을 일부로 했었고, 이분은 막창, 그리고 우설, 그리고 소심장이죠. 염통. 이번에는 부산물, 부유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손질은 제가 다 직접 가져와가지고 직접 손질을 했습니다. 자, 소심장입니다. 자, 우설입니다. 우설. 야, 요거 4만원. 네, 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와. 자, 물때를 좀 제거하고 껍질을 어느 정도 조금 벗겼는데 칼로 좀 더 손질을 할 건데 그래 이제 아까랑 다르게 좀 고기 느낌이 나죠. 그래도 요 첫 부분 여기 조금, 이 중간 부분 여기 조금, 예, 끝 부분 이쪽 조금, 여기가 이제 뒤로 갈수록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잘라서 이제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막창, 이거는 이제 생막창인데 제가 손질을 했어요. 이거 저기 소금물이랑 그 밀가루 해가지고 꽉꽉 씻어가지고 기름기 좀 제거하고 이것도 한번 좀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모양이 조금 징그러웠다가 지금 그래도 제법 고기 같죠? 야, 이제 우설. 저 먹을 만큼만 잘랐습니다. 나머지는 저 어머니랑 아버님 드실 거 따로 빼놓고. 자, 막창도 먹을 만큼 잘랐고, 자, 숯불에 구우러 가겠습니다. 불에 한번 잘 구워봅시다. 예, 자. 덩은 조금만 이따 굽겠습니다. 이거 자르니까 또 판이 또 꽉 차네. 꼬이들 동안 목 죽일 겸 시원하게 맥주 한 잔. 서서. 어우, 시원하다. 어우, 우설이 먼저 익었어요. 자, 우설. 자, 이건 맨 끝부분. 혀 맨 끝부분. 지방이 좀 적고, 예, 담백한 부위. 나음. 야, 기름기가 거의 안 느껴지고, 아우, 탄력 있는 단단한 그 살 씹는 느낌. 굉장히 좋습니다. 자. 자, 그리고 여기는 우선 중간 부분. 그리고 기름 조금 찍어서
여기는 살짝 좀 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. 단단한 살 씹는 느낌이 조금 이제 덜하긴 한데. 아, 좋아, 좋아. 자, 또 중간 부분 하나. 아, 가운데 부분 좀 먹기 굉장히 좀 좋습니다. 처음 이 끝부분은 지방이 적다 보니까 찝는데 힘이 들어가요. 근데 중간은 좀 덜 들어가네요. 이 오브인데 좀 더 익히고. 그 전에 익은 또, 아, 막창. 익으면서 좀 지방이 빠지면서 좀 쪼그려지긴 했는데. 와. 와, 이건 완전 고소함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. 이야, 처음 몇 번 씹다가 진짜 우리가 그 과자 먹을 때 그 중간에 살짝 나는 그 살짝 기름지면서도 굉장히 고소한 느낌 있죠. 그 느낌이 안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데, 와, 야, 소주 각이다. 사자. 와. 아. 야. 막창 제가 이거를 한 근에 2만 원이었는데 한 근이 좀 안 되게 있더라고요. 500g. 그걸 18,000원에 사왔는데 조금 다른 부속 부위에 비해서 이 소막창은 조금 가격이 좀 있는데, 아, 진짜 훌륭합니다. 자, 그리고 우선 맨 끝부분 지방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 가서. 야, 여긴 딱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마블링 많은 소고기 맛. 와, 죽인다 이거. 그러니까 소혀의 끝부분, 아예 맨 끝부분으로 가면은 살짝 좀 질긴 느낌이지만 그 살코기 씹는 담백한, 예, 그 느낌이 좀 많이 나고, 요 중간은 살짝 기름짐이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좀 더 씹기가 부드럽고, 예, 그리고 이 울대 있는 쪽, 목 안쪽으로 쓱 들어가면은 마블링 많은 우리 저 살치살 이런 거 먹는 느낌처럼 싹 좀 스며들어가요. 씹을수록 육즙도 딱 스며들어가고, 야, 한 그 부위인데도 맛이 이렇게 다 다르네. 거기 플러스 이 막창은 아, 고소해. 진짜 맛있고. 자, 한잔 하면서 이제 펑쩍 한번 또 먹어볼게요. 자, 좋아. 맨 끝에 여기 이 부분은 도톰하게서 이렇게 구울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얇게 해가지고, 얇게 썰어가지고 살짝만 구워 먹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기름기가 별로 없으니까.
야, 이거 막차 기름진 거 보세요. 와. 요걸 사다가 구워 먹으면 비용도 저 저렴하고 혹시나 뭐 캠핑 가시거나 그러면 그럴 때 구매해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구워서 드시면 뭐 재미도 있고 뭐 저렴하게 많이 즐기실 수 있는데 손질부터 해가지고 치우는 게 굉장히 또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예. 막창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식당 가셔가지고 예. 파는 식당 가셔가지고 사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거 손질에 또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아, 좋아. 파. 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, 예. 여기 살짝 미국 국기처럼 생긴, 예. 염통, 예. 염통, 꼬는 염통. 자, 야, 좋아서. 야, 전혀 안 딱딱해요. 단단하지 않고, 염통이, 심장 쪽이, 거의 근육 쪽이라, 굉장히 그 구우면 딱딱할 것 같잖아요. 아, 전혀 안 그렇습니다.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. 어우, 요만큼 익혔는데도 아, 아유, 싸다. 싸다. 캠핑 가시거나 뭐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놀러 가실 때 부속 같은 거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구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사서 뭐 손질하는데 물론 힘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저 야외에서 코로나 좀 풀렸을 때 구워 드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오늘 또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. 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